너는 처음 아빠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되게 긴장만 했었지? 자기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보던 스타고 그게 진짜 내 속에서는 와 이게 정말 사실인가 봐 생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. 어때? 오빠 처음 봤을 때. 사실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 처음에야 야, 얘 또 못 들은 못 들은 척하면서 고개 뒤적거리고 이러고 있다. 나는 진짜 전쟁터에 나온 그런 기분을 한 거야. 진짜요? 나한테 내색도 안 한 거네 그러면? 얘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겁겠어. 걱정도 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. 마음에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러고. 아빠는 일단 어떤 놈인지 그리고 이제 작정을 하고 나간 거지. 난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거야 사실. 아빠가 처음 봤을 때 진짜로 아마 안 좋았으면 내가 거기서 술도 안 먹었을 거야. 좋은 느낌이 아니면 입꼬리 막 올라가고 아주 좋지. 그때 우리가 소주를 갖다가 좀 많이 먹었잖아. 아버지랑 저랑 많이 먹었는데 아버지가 그럼 우리 2차 갈래? 이 얘기가 꼭 우리 소주만 10병 넘게 먹었을 거야. 두 분이? 진짜로?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드셨나 보다.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자마자 안으셨어. 처음 봤는데 할머니가 안으셨어. 그것도 이제 할머니가 첫인상이 그냥 보자마자 그 느낌이 오신 거야. 사람을 보면은 아 쟤는 나랑 되게 가까워질 거다. 더군다나 이제 너를 사위로 오케이 한 거는 널 보는 순간 아 내 딸을 줘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거야. 생기더라고요. 많이.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지. 이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. 가장이 되고 그 책임감이 조금 부담으로 변하지 않을까. 근데 어찌됐든 진식이 너도 소중한 아들이고 얘도 나의 소중한 딸이고 그렇지. 이제는 그 가족들과 함께 내 아내가 또 생기는 거잖아.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. 그러면은 나에게는 내가 더 짊어지고 안고 가야 할 가족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. 근데 그만큼 내가 어깨가 더 든든해져. 아 무거워지는 게 아니야. 무거워지는 게 아니야. 책임이 무거워지는 만큼 내 어깨는 더 단단해지는 거야. 허리도 더 단단해지고 쉽게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엔 든든한 내 후원군들이 더 생기는 거야. 날 믿어주고 나를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가족들이 더 많다는 거지.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. 그게 가족이라는 거. 맞아. 아빠가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맞지 않을까 그런 거야. 영원한 내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감사한 말씀이죠. 좋은 말씀입니다. 그런 것 같아.